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이번에 음영파 한번 가봅시다. 퀘스트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음영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벨업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네. 음영파는 전에 혼자서 폭력의 샷까지, 잡았었는데, 그게 안 됐었죠? 폭력의 샷까지는 됐었는데, 그 이상이 안 됐었어요. 증오의 형적 때문에 또 기절이네요. 아, 너무 싫다, 정말. 정말 제가 얼마나 싫은지, 이거는. 나 이것도 잡을래. 이거 다 경험치. 이거 경험치. 여러분, 이거 다 경험치. 평소 같으면 이거 절대 안 잡지만, 이건 다 경험치입니다. 허허, 이것도 도발 면역이야. 죄송해요. 이거 도발 면역이에요. 네, 3700씩 경험치이기 때문에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얘네 때려. 해봐라. 저거 데리고 올게요. 베니님 또 오프야? 아, 도움이 안 돼, 베니님. 베니님 어떻게 된 거예요, 베니님? 존재감이 점점 약해져. 처음에 들어올 때는 베니님이 굉장히 존재감이 좋은데 갈수록 존재감이 약해져. 자, 돌렸어요. 그거 돌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핵인. 좋아, 욕 나와요. 욕 나오기 전에 죽을 수도. 아, 안 된다. 잡혔어요. 999. 마무리. 여기 네 마리 동시에 잡다가 그때 되게 아팠었지. 오, 보어핀도 좋다. 보어핀도 잘하셨네. 지금 저 앞에 있는 저네 마리를 안 잡은 이유는 쟤네들이 경험치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기 나머지 애들은 다 잡을 거예요. 남김없이 전부 다 잡을 거예요. 잠깐 스톱.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 다 와야 되는데. 자, 다 오셔야 돼요. 베니님 오시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경치 안 줘요. 그네 마리는 경치 안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마리 경치 안 줍니다. 여기도 경치 안 줘요. 여기도 경험치 안 주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증오의 형적들 있고 이런 애들은 다 잡을 거예요. 걔네들 다 경험치 주거든요. 얘네 경험치 안 줍니다. 어그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 어그로 안 먹어져. 이거 언제 어그로 다 먹고 있어? 여기는 그냥 막 잡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당구치기 하듯이 이렇게 가서 부딪히면서 하는 건데 이 스펙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미가 없죠. 약간 전사하는 거 보시면 약간 어지러우실 텐데. 특성상 화면을 많이 돌리게 돼서. 됐다. 비설, 연향. 비설부터 갑시다. 비설.
비설부터 가자는데 여자기 먼저 죽음. 막주러님 누가 이렇게 연양 때렸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보게 연양만 치셨네. 아주 그냥 은비님 바로 연양만 치셨어. 힐러랑 비슷한 딜을 하는 게 고술이다 이거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니님. 이거. 정권지르기 한 번도 버거운 게 뭐야? 아 진짜 솔직히 이 사람 뻥을 너무 쳐요. 아니 어떻게 정권 지르기 한 방이 어려워. 정권 지르기는 5살짜리 애기들도 해요. 정권 지르기 한 번도 버거웠대. 진짜 뻥을 쳐도 좀 적당히 쳐야지. 저런 식이니까 안 되는 거야. 정권 지르기 한 방이 어려웠대. 그걸 누가 믿나요? 아무리 풋내기라 그래도 정권 지르기는 하지. 컨치르기 한 방에 얼었대. 세상에. 아니 그러면 뭐야, 태권도장 다니는 이 초등학생들은 정권지르기 어떻게 하는 거야? 다들 자 정권지르기 한번 그러면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사범님 정권지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어딨어? 정권지르기 10번 시켜도 10번 다 하겠다. 팔이 부러져도 정권지르기 하셨다니 그러시면 안 되죠. 네, 팔이 부러져도 정권 지르기 하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정권 지르기 한 번을 못했대. 도대체 판다리는 어떤 종족이야? 뭐하는 종족이야? 정권 지르기 한 번을 못하다니. 얘들 경험치 2만씩 주거든요? 10마리면 20만입니다. 열심히 잡읍시다. 도대체 뭐하는 종족이길래 정권 지르기 한 번을 못해. 정권 지르기 한 번이 버거웠다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대사가 뭐였냐면 내가 풋내기였을 때는 정권지르기 한 번도 버거웠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지르기가, 근데 정권지르기는 정권지르기잖아요. 네, 아무리 뭐 정권지르기가 내가 아는 정권지르기랑 다르다고 해도 그건 정권지르기잖아요. 정권지르기가 정권지르기지. 뭐 정권지르기가 여러 개 있나요? 어느 무도든지 정권지르기 똑같습니다. 정권지르기 하려고 피를 깎는 수련을 해. 죄송합니다. 아 무도를 얕보는 이런 발언 죄송합니다. 제가 무도를 얕볼 생각은 없었는데, 그죠? 제가 무도를 얕볼 생각은 없었어요. 무도를 얕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정권지르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아무리 여기 뭐 태릉 선수촌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정권 지르기가 어렵진 않죠. 정권 지르기가 어려우면 태권도 어떻게 배웁니까? 얘는 경험치 3000밖에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그렇지. 정권 지르기로 바위 깨기는 어렵겠죠. 그건 쉽지 않겠죠. 그건 안 되겠죠. 하지만 정권 지르기는 쉽죠. 여러분들 다 태권도 배워보셨잖아요. 태권도 한 번씩은 태권도 비슷한 거는 다 해보시지 않나요? 네, 저 핵이 돌렸으니까 빨리 잡아요 이거. 빠른 딜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도 그 좀 물렁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라고 해서 다 막 이렇게 단단한 건 아니에요.
아주 단단한 바위가 있는 반면에 약간 말랑말랑한 것들도 있어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얘네가 경험치가 좋았죠? 다 잡아야죠. 저 클릭 좀. 정수 잡아, 이거. 그냥 안 가요. 이거 다 잡고 갈 거예요. 저거 클릭 좀. 얘네가 그 반만 안 했어도. 26,000. 경험치 완전 장난 아니야. 네, 오른쪽으로 안 갑니다. 쭉 가서 다 잡을 거예요. 패스는 없어, 우리한테. 패스 같은 거는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 얘다 잡아, 다 잡아, 앞에. 클릭하는 거 어딨죠? 오케이. 좋아요. 바로 불러 들어가세요. 자, 핵이 갑니다. 됐다. 끝. 끝났다. 증오 차단했어요. 오, 됐다. 레벨업 하나요? 아하, 30만이 모자라요. 아, 이제, 자, 레벨업 어떻게 할까? 자, 이제 레벨업 어떻게 할까? 아, 그러니까, 어디서 레벨업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레벨업을 해야 될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 수도원에서? 영섬에서 30만. 남은 30만을 어디서 레벨업할까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영섬에서도 30만 금방 오고, 아니면은 던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길 가면서 줍는 거 있죠. 줍는 거 판다렌 주전자만 주워도 레벨업이에요. 길 가다가 판다렌 주전자만 딱 주우면 레벨업입니다. 네, 대단하죠? 판다렌 주전자 주우면 레벨업이에요. 그럼 가는 길에 판다렌 주전자 보시면 레벨업이고, 영성 어차피 가더라도 영성 가기 전에 레벨업 하는 게 나은데. 아니면은 발견 경험치 레벨업도 가능해요. 30만 정도면. 어떤 레벨업을 해야 될까? 네, 주전자 주워서 레벨업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라이너 전사다운 결말인 것 같네요. 네, 주전자 주워서 레벨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파티 떠나고 조금 이따 다시 파티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판다렌 주전자를 주워서 레벨업하는 장면으로 라이너 전사에 맞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엔 주전자. 좋습니다. 판단엔 주전자 갈게요. 판단엔 주전자를 얻는 어디서 제일 가까울까? 여기 꾸리새 마을까지 되나? 이어지나? 꾸리새 마을로 일단 가야 되나? 오케이, 꾸리새. 480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00 이상이면 다 가능해요, 녹볼캐는. 네, 오늘은 핫도그도 먹었으니, 제가 오늘, 저녁으로 핫도그 먹었거든요, 핫도그 두 개. 오늘은 핫도그도 먹었으니까, 판단엔 주전자를 주워서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레벨업은 무릇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벨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핫도그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드디어 라이너 전사가 만렙이 됩니다. 드디어 라이너 전사가 만렙이 되네요. 놀랍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훌륭했네요. 그냥 꼬치 핫도그요. 그냥 핫도그요. 그냥 여러분 분식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핫도그. 냉동 핫도그 팔잖아요, 마트에서. 오늘 마트에 갔는데 왠지 핫도그가 땡겨서. 그리고 또 우리는 또 CJ 먹어야 되잖아, 아시죠? 제가 CJ 크리에이터 그룹. 우린 또 CJ 먹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CJ야 무조건. 이제 우리는 다 CJ. 뭐 몇 개 있더라고요. 뭐 백설도 있고, 아 그 뭐지? 그 뭐 풀무원도 있고 뭐 몇 개 있던데, 역시 CJ다. CJ가 최고다라는 생각에 CJ를 먹었습니다. 좋더군요. 맛있더라고요. 과연 CJ라는 생각이. 이렇게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어 주시다니. 7,000원인가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는데 맛있더군요. 자, 판단엔 주전자로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기대해주세요. 네, 레벨업 갑니다. 핫도그도 먹었으니 판단엔 주전자 레벨업. 내가 이거 아껴놨지. 바로 여기입니다. 판단엔 주전자 보이시나요? 고대 판단엔 차주전자. 자, 준비 좋아요. 방송에 나오시려면 옆에 계시고요. 자, 일단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서 요걸 두는 순간 만렙입니다. 자,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시고요. 이제 만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만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판다렌이 앉아 있고요. 간다. 이럴 수가. 이만이 모자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만. 잠깐만요. 이만이라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저게 경험치가 랜덤이에요. 어떨 땐 100만 주고, 어떨 땐 좀 적게 줘서. 잠깐만, 너네 일로 와봐. 다 와봐. 다 애들. 자, 너네도 다 애들.
아, 몹이 별로 없는데? 결국 이런 유혈낭자한 방법으로 만렙을 찍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만렙 찍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만렙을 가겠습니다. 만렙을, 아, 이 칼부림꾼 좀 어떻게 좀 해봐. 칼부림꾼 저거 칼부림꾼 완전 싫어. 자, 만렙을 가겠습니다. 라이너 전사 만렙. 네, 이게 바로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만렙이 되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라이너 전사가 그 숱한 전설을 남기고서 드디어 만렙이 되었네요. 자, 만렙이 됐으니까 바로 저는 아이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좋았어, 맞네. 좋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 하트길드가 해냈다고. 좋습니다. 신난다. 여기 음악을 틀어야지. 그죠? 음악 틀게요. 잘못 틀었어요. 무지개 색 천공격이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